친구들 모두 모두 잘 지냈나요? 땀도 많이 나고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는 무더운 여름이네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며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쨍쨍 내려지는 햇볕을 먹고 들판의 곡식들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열매들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 쑥쑥 자라는 것처럼요. 그럼 오늘도 사자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고래처럼 큰 몸짓으로 율동하고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며 예배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송을 부르고 이어서 신나는 요송도 함께 할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요송 부르며 율동도 따라 했나요?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아멘. 아,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여기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부모님께서는 꼭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3개도 먹을 수 있고 10개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하나 먹고 2개 먹고 또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결국 배탈이 나거든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참기가 힘들지만 욕심을 부리다간 배탈이 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게요. 여리고성을 멋지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두 번째 성을 정복할 차례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정복해야 할 성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렇게 커다랗고 튼튼한 여리고성도 문제 없었는데 아이성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죠.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상처를 입고 쫓겨왔거든요. 여호수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몽땅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한다. 그 어떤 것도 탐을 내고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오직 금, 은, 동, 철로 만든 그릇만 하나님을 위한 창고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에 있던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와 장막 안에 꼭꼭 감추어 두었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말이에요. 아름다운 외투, 금과 은을 보고 욕심이 생겨버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욕심이 커지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나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친구와 장난감을 갖고 놀다 욕심이 생기면 나만 더 오래 갖고 놀고 싶어져요. 그럼 다른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도 아무리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도 욕심 부리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간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생기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욕심이 자꾸 커지면 나쁜 행동을 해서 죄를 짓게 돼요. 모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전도사님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욕심 부리지 않는 제가 될래요? 잘했어요.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